뭐냐면 윤석열의 공시가격 현실화 전면 폐지 이슈인데 사실요 한동훈 거는요 그냥 우리가 웃어 넘길 수 있어. 그냥 지가 정치한 지 얼마 안 됐고 사람들 앞에 나가갖고 한마디 하면은 막 좋아하니까 거기에 흥분해가지고 그냥 여러분 목련이 피면 김포가 서울로 편입이 될 겁니다. 열심히 오란 말이에요. 그냥 기분에 업된 거지 업된 거. 그냥 이거 갖고 뭐 넘어갈 수도 있어. 근데 진짜 문제는 뭔지 아세요? 진짜 문제는 사실은 윤석열이에요. 윤석열. 나는 이거는 진짜 보통 문제가 아닌 것 같아. 이거는 거의 내가 볼 때는 이건 병이에요, 병. 왜 그러냐면요. 윤석열이 지금 요번 어저께 영등포에서 21번째, 민생 토론회를 했어요, 민생 토론회. 21번째. 근데 지금 이것 때문에 보수 언론이건 진보 언론이건 심지어 조중동도 비판을 엄청 하고 있거든요. 뭐냐면 지금 윤석열 네가 선거운동 하냐. 지금 총선이 얼마 안 남았는데 지역도 다니면서 개발 공약 같은 거 엄청 말하고 다니잖아요, 지금. 언론들에 따르면 윤석열이 내뱉은 말들 다 실현시키려면 뭐 900조가 필요하다. 응? 아니면 무슨 1000조가 필요하다. 그런 말 나오지 않습니까? 지금 뭡니까? 데킬라. 이 새끼 뭔데 들어가고 이게 징징거리지? 야, 대단하다. 우리 방송은 최소한 일주일 정도 구독을 해야지 글달수 있는데 이 데킬라라는 새끼는 7일 동안 기다렸다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쟤는 내가 그냥 내보낸 다음에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는 뭐 가차 없습니다, 이 새끼들. 하여간 이게 웃긴 게 뭐냐면 이런 거죠. 윤석열이 지금 계속 다니는 지역마다 가가지고 막 이상한 짓 하잖아요. 말도 안 되는 공약. 그러니까 지금은 처음에는 윤석열이 뭐 한다고 하니까 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재건축할 때 재건축 규제 풀어버릴게. 안전검사 안 할게. 그린벨트 해제시켜버릴게 했을 때 사람들이 와, 와, 그랬어. 근데 문제는 그런 짓을 지금 매주 그런 짓을 하니까 이제 사람들이 믿지도 않아, 이제. 그냥 믿지도 않아. 요번에 윤석열이 영등포에서 뭐라고 했어요? 뉴빌 사업. 뉴빌 사업 박사, 뉴빌 사업. 단독주택 빌라 재정비하겠대. 난 진짜 이거 보는 순간 웃음밖에 안 나와, 웃음밖에. 뭐라고 하냐? 윤석열이 뉴 빌리지 사업을 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영등포 그쪽이 노후화된 단독주택과 그 빌라를 새로운 타운하우스와 현대적 빌라로 재정비하겠대. 재정비. 그러면서 노후주택 정비 자금을 저금리로 융자해 주고 주차장 CCTV 운동시설을 포함해 주민 공동시설 설치를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대요. 난 정확히 이게 뭘 하겠다는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얼핏 들을 때는 노후화된 빌라들이 많이 있는데 그 빌라들을 아주 좋은 고급 빌라처럼 만들어줄게. 그런 거 아닙니까? 물론 정부가 100% 지원하는 게 아니고 저금리로 융자해 준다는 거지. 그러니까 거의 재건축 해주겠다는 거지. 거의 재건축 해주겠다는 거지. 재건축. 그런 말이죠, 뭘. 새로 재건축할 수 있게 도와줄게. 근데 중요한 거 뭐냐? 내년부터 하는데 기존 예산을 효율적으로 재편해가지고 추가적인 재정 부담 없이, 이게 핵심이에요. 추가적인 재정 부담 없이 기존 예산만으로 하겠다는 거예요. 10년간 10조 원. 야, 나 씨발 어제 이거 보는데 웃음도 안 나와. 너무 어이가 없어갖고. 아, 추가적으로 재정을 어떻게 마련하지 않고 지금 있는 것들 잘 이렇게 뭐 조절해가지고 매년 1조씩 투자하겠다는 거야, 지금? 근데 뭐 다른 사업 안 하고 이거 하나만 하면 뭐 그러려니 하겠어. 근데 그 전에 지금 이게 21차인데 21차 하기까지 지금 윤석열이 했던 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많은데
이 1조는 어떻게 하려고 도대체? 도대체 어디서? 여러분, 정부 예산이 막 600조쯤 되는데, 그 600조가 사실은 아주 타이트하게 다 책정이 돼 있어요. 정부 예산이라는 게 이렇게 마음대로 막 건드릴 수 만큼 여유가 있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중요한 건 뭐냐? 세금은. 세금은. 아니, 문재인 정부나 노무현 대통령, 노무현 정부나 문재인 정부처럼, 무슨 세금을 좀 많이 걷던가. 세금이라도 걷으면 이해가 돼. 법인세 올리고, 종부세 올리고 해서 세금이라도 걷으면 이해가 되는데, 세금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법인세 다 인하하고 있고. 그쵸? 재산세, 그리고 보유세 다 내리고 있잖아, 지금. 종부세 내리고 있고. 세금은 다 내리고 있으면서 도대체 이런 사업들은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어떻게? 한동훈이 말한 몽룡꽃 필때그 김포가 서울로 갈 겁니다. 그거는 그냥 우리가 웃어 넘길 수 있어. 그런데 이거는 웃어 넘길 일이 아니죠. 대통령이라는 새끼가 지금 다니면서 말도 안 되는 정말 근거도 안 되는 근거도 없는 개소리 헛소리만 말하고 다니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어떻게? 10년 동안 10조를 추가 예산 없이 어떻게 지원할 건데?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제가 더 분노하는 건 이런 식으로 사실은 돈 들어갈 일들만 엄청 내뱉고 다니면서 동시에 뭐 하는지 아세요? 끊임없이 세금을 깎아주는 정책만 펴고 있잖아, 지금요. 같은 자리에서 이 새끼가 뉴빌리지 조감도 보여주고 있고 설명하면서 뉴빌 사업 할게요. 우리가 10년간 10조 원 투자할게요. 그 얘기하면서 동시에 어떤 얘기하냐? 우리가 이렇게 세금을 걷어드릴게요. 말하면 이해가 돼. 근데 그게 아니고 갑자기 뭐라고 합니까? 문재인 정부에서 펼쳤던 공시가격 현실화 전면 폐지하겠대요. 아니, 이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나 진짜 너무 기가 막혀. 아니, 문재인 정부가 했던 공시가격 현실화 전면 폐지하겠대요. 우리 정부는 국민이 마음 졸이고 마음 졸이는 일이 없도록 그리고 서민들을 위해서 하겠다는 거거든. 공시가격. 여러분, 공시가격이 뭐예요? 우리가 부동산 같은 경우, 뭐 공공주택뿐만이 아니라 그 부동산 같은 거볼때 보면은 그 이게 있죠. 시장가격. 실제로 시장에서 판매되는 가격이 있고, 그 시장가격이 아니고 정부나 지자체가 공식적으로 공시하는 가격이 있잖아요. 이게 공시잖아, 공시. 문재인 정부 2020년도에 기준으로 하면요. 그때는 공시가격이 시장 가격의 69%였어요. 69%. 내 집이 1억짜리다. 1억짜리면 1억짜리에 맞게 사실은 내가 세금을 낼거 아닙니까? 그런데 공시가격으로는 6,900만 원이야. 그러면 내가 세금 낼 때는 6,900만 원을 기준으로 하는 거죠. 실제로 공시가 중요한 거는 우리가 세금 내는 것들, 복지제도, 관련해가지고 약 60여 가지 항목들이 내 시장 가격이 아니고 공시 가격 기준으로 우리가 지금 세금을 내고 있는 거죠. 대표적인 게 보유세. 그래서 공시 가격이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근데 문제는 이 공시 가격이라는 게 결국은 좀 비싼 집들 있죠. 그 비싼 집들 관련해가지고 요번에 올린 거거든요. 근데 공시 가격이 10억짜리야. 10억짜리면 사실은 10억짜리에 맞게 세금을 내는 게 맞는 거죠. 이론적으로는. 그런데 우린 그렇게 하고 있는 게 아니고 10억짜리를 6억 9천만 원짜리 집을 기준으로 해갖고 세금을 냈거든요. 이게 공시 가격이에요. 69%. 근데 문재인 정부 들어와갖고 이거는 안 된다 하면서 그 공시 가격의 현실화. 현실화. 근데 현실화 하면은 세금 많이 내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 플러스 재산세 부담 완화 방안을 발표했어요. 2020년 11월 3일날. 3일날. 그래서 이게 어떻게 한 거냐? 공공주택 같은 경우 지금 공시가격이 시장 가격의 69%였는데 이거를 10년 동안 조금씩 올려가지고 10년 후에는 공시가격이 시장 가격보다 시장 가격의 90% 되게
마치겠다 했어. 근데 이거를 모든 집을 다 똑같이 하는 게 아니고 그 집의 그 가격에 따라 가지고 좀 차등 두른 거죠. 차등 두른 거입니다. 단독주택 20년대 현실화율이 53.6%였는데 15년에 걸쳐 갖고 90% 만들겠다. 토지 2020년도에 65.5%였는데 8년에 걸쳐 갖고 90% 하겠다 그랬거든요. 이것 때문에 사실은 서울에서 사람들이 분노한 거죠. 왜냐면 이때 집값이 많이 올랐잖아. 집값이 오르면 되게 좋은 건데 집값이 오르면서 문재인 정부가 공시가격도 현실화한다고 하면서 막 올렸거든. 그러니까 보유세가 많이 나왔어.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분노한 거야. 집값 올라갔고 미치겠다고. 황당한 거죠. 집값이 올라가고 세금 많이 내면 좋은 건데 사실 집값이 올랐는데 집값 오른 건 말하지 않고 집값이 오르는 바람에 문재인 정부가 더군다나 공시 가격을 올리는 바람에 세금 많이 낸다고 난리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난 웃긴 게 뭐냐면 지금은 집값이 떨어지고 있잖아요. 오르지 않잖아. 그럼 좋아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지금 안 좋아해요 사람들이. 나 왜 안 좋아하지? 문재인 정부 때는 집값 오른다고 세금 많이 낸다고 그렇게 난리쳤던 사람들이 지금은 오히려 집값이 오르지 않는다고 막 아우성이에요. 왜 아우성이지? 집값이 오르지 않고 집값이 뚝뚝 떨어지면 너무 좋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집값 떨어지면 세금 조금 낼 거 아니야. 그럼 좋아야 될 건데, 좋아야 될 것 같은데 안 좋아해. 왜 안 좋아하죠? 그런 이상한 게 있습니다. 하여간 중요한 거 사람들은 세금 내는 거 싫어하죠. 저도 싫어. 근데 문재인 정부 때는 사실은 이렇게 공시가격을 시장가격과 맞추려고 노력을 했어요. 욕 먹으면서. 그런데 이게 옳은 방향이죠. 왜냐면 이렇게 해야지 세금이 똑바로 거치는 거거든요. 똑바로 거치는 거야. 실제로 시장가격은 5억과 10억인데 공시가격은 만약에 이 가격에 맞게 공시가격이 측정이 안 돼 있으면은 사실은 시장가격과 뭐야 상관없이 세금 내는 게 차등이 없을 수도 있거든요.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어요. 그래갖고 조세 균형을 위해서라도 이건 되게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세금이 거쳐야지 정부가 일을 할 거 아닙니까? 윤석열 정부가 이렇게 지금 막 다니면서 온갖 공약 다 하고 있는데 세금이 거치면 할 수 있지. 돈이 없는 거 어떻게 해? 문재인 정부 때는 세금을 걷었어요. 그리고 뭐 한 겁니까? 문재인 케어도 하고 응? 사회 공공성 강화를 위해서 공공복지, 또 공공의료, 응? 사회 안정망 강화를 위해서 돈을 많이 썼어. 그게 뭐가 문제야? 막 문재인 정부가 돈 퍼준다 그랬는데 퍼주면 어때? 이렇게 세금을 걷었는데. 세금은 중요한 게 걷어가지고 정부가 그냥 갚는 게 아니고 이거를 공공의 안전을 위해서 공공성 강화를 위해서, 공공의료를 위해서 쓰면 문제가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정부는 세금도 안 걷고, 그리고 공공성과 관련, 공공성도 약화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공공의료도 약화시키고, 공공복지도 약화시키고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럼 정부가 왜 필요하냐고, 병신같이. 그래서 요번에 한 말이 뭐냐면, 아, 이 현실아, 다 없애버릴게. 그냥 없던 걸로 해. 이걸 다 폐기 하겠다는 거예요. 폐기. 도대체 이 정부가 뭐 하려고 하는 거죠? 근데 문제는요. 이걸 폐기하면요. 누가 더 도움이 되는 겁니까? 윤석열 정부가 이렇게 공시가격 현실화를 전면 폐지하는 게 서민을 위한 거래. 서민을. 이거 완전 거짓말이죠. 이게 왜 서민을 위한 겁니까? 사실 문재인 정부가 공시가격 현실화하면서 올린 게 저 같은 경우는 아무 마이너스가 없어요. 그거는 정말로 집값이 어느 정도 이상 되는 사람들만 사실은 세금을 더 내는 거지 일반적인 서민들은요 영향도 안 받아 사실. 현실을 한다는 거는 사실은 부자들 돈 많은 사람들한테만 세금을 깎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설을 보면 조선일보 제외하고 한겨레 경향 한글보 심지어 동아중앙일보도 이거를 다 비판하고 있습니다. 다 한번 보겠습니다. 한겨레신문 공시가 현실화 폐지 공정과세 기반 허물은 퇴행이다.
말하죠. 윤석열이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무모한 일이라고 했다. 공정과세의 인프라를 쌓아가는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마저 폐지하는 것은 무모하고 무책임한 일이라고 한겨레가 비판하고 있습니다. 보유세를 좌우하는 것은 공시가격 외에도 공정시장 가액 비율, 또 공정액, 또 과표 구간별 세율이 있는데, 이 가운데 뿌리에 해당하는 게 공시가격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지금 공시가격은 기준을 통일하고 시세를 근접하게 맞춰야 한다. 세금액은 다른 것들을 조정하는 방식으로 얼마든지 조정할 수 있는데, 그런 걸 다 놔두고 세율 인하, 공정시장 가액 비율 인하에 이어서 이번에는 공시가격 현실화까지 없던 일로 하는 것은 공정과세, 인프라까지 아예 해체해버리는 거라는 거죠. 해체해버리는 거. 그래서 비판하고 있습니다. 경향신문, 공시가 현실화 폐지 예고, 부자 감세로 빈 국가는 안 보이는가. 경향신문은 이 공시가 현실화 폐지하는 게 서민이 아니고 부자 감세라고 정확하게 지적하고 있는 거죠. 이게 맞습니다. 장기적으로 추진될 부동산 정책이 손바닥 뒤집듯 바뀌면서 정책 신뢰도와 시장 안정성에 혼선이 불가피하다라고 이야기하죠. 부동산 공시가격은 조세복지 등 67개 항목 목적에 활용되는 중요한 지표다. 재산세, 종부세 등 보유세, 건강보험료, 기초연금 등의 기준이 되는데, 시세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공시가격은 자산 양극화와 부동산 시장 불안정만 키워왔다 하는 거예요. 공시가격 현실화 폐지는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조세 정의를 흔든다. 이미 지난해 불경기에 법인세, 종부세 등 부자 감세까지 겹치며 정부의 세수 결손액은 역대 최대인 56조를 기록했는데 지금 또 이렇게 공시가 현실화를 폐지하는 것은 세금을 또 줄이는 거거든요. 정부가 텅 비어가는 곳간 언제까지 눈 감을 것인가, 이렇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한국일보 오늘 나오는 거죠. 공시가 현실화 폐지가 서민층 거주 비용 경감 대책이라니, 비판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지금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폐지하겠다고 한다. 그러면서 그 핑계가 뭐냐? 중산층과 서민층의 주거 비용을 경감시키겠다고. 지금 공시가 현실화 폐지하는 이유가 중산층과 서민층의 주거 비용, 거주 비용, 보유세 경감해 주겠다고 하는 건데, 한국일보는 이게 무슨 헛소리야 라고 비판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공시가 현실화를 폐지하는 거는 고가 주택일수록 더 많은 혜택을 보는 건 당연하다. 그런데 공시가가 낮아지면 복지제도 수혜 대상이 넓어질 거라며 서민층 대책이라고 포장한다. 전세 살기도 버거운 서민 입장에선 기가 막힌다. 놀라운 거는요, 동아일보도 오늘 비판을 합니다. 공시가 현실화 계획 폐지, 대안도 없이 불쑥 던질 일인가. 윤석열 정부 들어와가지고 문재인 정부가 하고 있던 정책을 스톱을 시켰거든요. 스톱을 시키면서 현실화율을 로드맵 발표 이전 수준인 69%로 묶어두는 임시방편을 2년 연속 이어갔다. 윤석열이 당초 지난해 하반기 중 로드맵 수정안을 내놓겠다고 하더니 원점 재검토로 방향을 바꿨다. 그러다 다시 발주한 연구 용역 결과가 나오기 전에 갑자기 폐지 방침부터 불쑥 내놨다. 더군다나 이걸 하려면요, 부동산 공시법 개정이 필요한데, 이거 통과시키지 않으면 임시방편을 한 해 더 쓰면 된다는 게 정부의 방식이다. 정부가 세액 부담 경감만 강조하고 부동산 공시가격 제도의 목적과 기능을 간과한다는 지적도 있다. 공시가격은 부동산세뿐만 아니라 건강보험료나 기초연금 등 67개 행정복지제도의 기준이기 때문에 국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땜질 처방을 반복할 게 아니라 국민 부담을 줄여주면서도 복지제도의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정교한 중장기 계획을 만들어야 한다. 일단 폐지부터 하고 대안은 나중에 찾아보겠다는 것은 합리적인 접근 방법이 아니다. 동아일보도 윤석열의 이런 막무가내식 폐지에 대해서 이게 뭐야 비판하고 있는 거죠. 중앙일보는 오늘 진짜 사설을 잘 썼어요. 뭐라고? 공시가격 현실화. 더디 가도 가야 할 길이 아닌가. 대박. 대박. 문재인 정부 때 공시가격 현실화한다고 그 지랄 연병을 떠던 이 언론들이 갑자기 뭐라고 합니까? 윤석열이 이거 안 할게요 하니까 무슨 소리야. 천천히 가더라도 공시가격 현실화. 공시가격과 시장가격 맞추는 게 그게 사실 맞는 거지. 그러고 있습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 때는 2035년까지 공시가격을 시장가격의 90%까지 끌어올린다고 했었어요. 그런데 문재인 정부의 이 로드맵이 집값 폭등과 맞물리면서 보유세 폭탄이 된 것도 사실이다. 사실 맞다. 그런데 그렇다고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까지 완전 폐지하는 것은 합리적인 정책은 아니다. 공시가격 현실화는 과거 보수, 진보를 떠나 마땅히 가야 할 방향이라며 바람이라는 공감대가 있었던 정책이다. 속도 조절을 둘러싼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 이런 식으로 막무가내로 공시가격 현실화를 폐지하면 그 혜택은 주로 부자나 중산층 이상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 보유세는 고가주택과 다주택 소유자가 많이 부담하기 때문이다. 야, 놀랐지 않습니까? 중앙일보가. 중앙일보가 지금 하는 말이에요. 지금 윤석열, 너 이거 공시가격 현실화 폐지하는 거는 이건 결국 집 고가주택 혹은 다주택자 그 부자들만을 위해서 하고 있는 거야 라고 비판하고 있잖아요, 지금. 더군다나 이거 하려면은 부동산 공시법 개정해야 되는데 지금 윤석열은 법을 개정할 수도 없거든. 과도한 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로드맵에 공시가격 현실화율 목표치를 낮춰 잡더라도 시세와 공시가격의 차이를 줄이는 건 가야 할 방에 맞다는 거죠. 진짜 시세와 공시가격의 차이를 줄이는 거, 현실화하는 거, 이거는 정부가 가야 될, 정부가 정책적으로 지향해야 될 그 길이 맞다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거 맨 밑에 문장입니다. 안 그래도 세수 비상인데 총선을 앞두고 귀에 착 감기는 세금 깎아주는 발표가 계속되는 것도 걱정이다. 지금 보면 알겠지만 윤석열이 이런 식으로 지금 여러분 보수 언론들은 세금 깎아주고 이러면 무조건 좋아할 것 같지요. 그렇지 않아요. 동아일보, 중앙일보도 오늘 윤석열이 공시가 낮춰줄게. 그거 낮추면은 세금 다 깎을 수 있거든. 그거에 대해서 찬성하지 않습니다. 그렇지요. 세금 없으면 어떻게 정부를 운영할 거냐고. 윤석열 다니는 곳마다 이렇게 퍼주기공에 남발하고 있으면서 이거 어떻게 할 거냐고. 황당한 거예요. 한동훈의 헛소리. 목련꽃 필 무렵 여러분 김포가 서울 될 겁니다. 이런 거짓말은 그냥 우리가 웃어 넘길 수 있어. 그냥 이거는 그냥 얘가 그냥 너무 업돼가지고 했던 얘기. 근데 윤석열 하고 있는 이 거짓말들은 그리고 너무 이거는 문제가 많은 거예요. 거짓말 플러스 이 정부의 이 나라의 미래를 돌아보지 않고 이렇게 그냥 함부로 만드는 정책. 어떻게 공시가격 현실화를 전면 폐지하겠다고 이따위 말을 합니까? 이 새끼는 보수도 아니야, 사실. 황당한 겁니다, 진짜. 이게 오늘 세 번째 이슈였습니다. 네. 네 번째 이슈 하기 전에 오늘 광고 하나 하겠습니다. 광고. 착한 보험 클리닉 010-7612-3303 전화하셔가지고 여러분
착간보험 클리닉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착간보험 클리닉은요, 보험회사가 아니고 보험 컨설팅 회사입니다. 전화하면 여러분 집까지 찾아가서 온 가족의 보험 증서를 싹 보고 뺄 거 빼고 넣고 이렇게 분석해 드리거든요. 그래서 돈이 양쪽으로 나가는데 알고 보니까 보장이 겹쳐. 그러면 너무 손해 아닙니까? 그런 것들 잘라내게 도와드리고, 이거 정말로 중요한 보장이 필요한데 없는 것들 권해드리거든요. 그래서 가족들 보험 증서 직접 보면서 분석해 드리니까 상담 받아보시면 아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게 착한 보험 클리닉이었습니다. 이제 오늘 마지막 이슈, 네 번째 이슈입니다. 네 번째 이슈는 뭐냐면,